겨루기벌레는 무, 배추, 양배추 등 십자화과 작물에 많이 발생하는 해충으로 농가분들께서는 배추벌레나 톡톡이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딱정벌레로 크기는 2에서 3mm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발생해 십자화과 작물에 어린 유묘를 가해하여 피해를 줍니다. 겨루기벌레의 성충은 낙엽, 풀뿌리, 흙덩이 틈에서 활동해 3월 중하순부터 출현하며 5월에서 6월에 그 수가 증가합니다. 성충은 지상구에서 잎을 갉아먹어 구멍을 내고 유충은 지하부에서 배추나 무의 뿌리를 가해합니다. 벼룩이벌레는 무 배추의 생육 초기부터 수확기까지 피해를 주는 만큼 발생 초기에 방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방적으로 무, 배추, 파종 및 정식 전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시는 것이 좋고 무와 배추에 구멍이 뚫렸거나 벼룩이벌레를 발견하시면 즉시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